카리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카리나는 중안부가 짧아. 저도 카리나처럼 짧게 해주시나요? 글로시 너무 예뻐. 원래 이렇게잖아. 원래 이렇게잖아. 근데 괜찮지? 괜찮지? 오, 오. 똑같아. 진심 거짓말 안 하고. 비백 띠러 가실게요. I'm like some kind of supernova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감히 제가 푸헤에 와 있고요. 제가 저번에 이제 에어매직 받으러 온 김에 테이쌤한테 메이크업을 받아봤어요. 메이크업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. 그러다가 막 저희끼리 막 얘기하다가 우리 한번 카리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즉흥으로 이렇게 잡아서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. 오 카리나? 카리나 아니고 오 카리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약간 지금 옷도 이렇게 쇠밭으로 입고 카메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너무 기대돼요. 테이쌤이 메이크업 색조 쓰시는 게 진짜 제 스타일이더라고요. 제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이쌤한테 오시면 완전 성공하실 거예요. 아니 MBTI가 그때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? 네 개가 거의 다 가운데 있어요. 아, 완전 온화하고 맞아요. 뭔가 사회적으로 되게 제일 좋아하는 많이 듣는 분들. 말이 반응이 너무 다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를 제일 많이 듣고 옷 스타일도 완전 맨날 달라요. 아니 오늘은 저희 약간 지금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오늘 약간 우리 에스파 오늘 제가 그래서 지금 렌즈 메이크업 그 시안 보내주신 게 있어서 그 여러 개를 보다가 그러니까. 근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. 네 저도 이거 괜찮아요. 그쵸? 대충 껴도 알겠는데? 어때요? 이거예요. 그러니까 좋아요. 카리나 그 무대 느낌. 이거다. 맞다 이거다. 렌즈 예쁜데? 괜찮죠? 응. 아니 이거 립밤 토코보 맞아요. 유튜버분들 띵 추천템. 저 샵 컨텐츠를 웨딩 준비할 때 한번 해보고 이런 완전 오리지널 메이크업 샵 컨텐츠는 처음 찍어요. 진짜요?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. 이거 크림 질감 너무 좋은데요? 에어크림 그 제스제 피부가 엄청 촉촉 쫀쫀한 상태에서 이거 바르면서 그 겉을 좀 보송하게 코팅해주는 느낌이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뭔가 피부 메이크업 할 때 좀 중화된 상태에서 뭔가 시작되는 느낌. 유분진게 마무리되지 않아야 오늘 같은 날씨에 돌아다닐 때 밀린 현상 없고 파운데이션이 바로 밀착돼서 버티거든요.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일단 많이 바르고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는 솔직히 다 알잖아요. 맞아 맞아. 조금 자주 좋은 메이크업을 하려면 좀 귀찮아야 돼요. 진짜 귀찮음이 정석이다. 이거 토너 크림이에요? 응. 어? 힌스 카메라 보이는데 이 굴곡이 지금 약간 메워지는 것처럼. 여러분들 진짜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토너 크림 바를 때부터 모공으로 침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토너 크림으로 그냥 피부만 밝혀주는 게 아니네요. 네, 꼼꼼히 여기서부터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를 진짜 꼼꼼히 파운데이션 하듯이 그냥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. 진짜 지금 베이스가 완전 차곡차곡 엄청 촘촘하게 쌓이고 여기 각지 치유되고 있어. 이 친구. 아, 근데 이거 저도 진짜 좋아해요. 써보셨죠? 네, 이걸 테스트 해본다고 얼굴에 바르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운동을 겁나 하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. 근데 그대로 내가 문든 여기 코 여기 말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. 맞아, 이거 지속력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얇고 밀착이 너무 잘 돼가지고 미쳤어요. 이건 도대체 뭘 만든 건가 싶은 그러니까 정도? 어떻게 만들었지? 이게 화면으로만 보는데도 지금 약간 보정하고 있는 것 같지? 그 참고로 이렇게 각질이 올라온 데는 저는 약간 크림 성분을 올려놓고 나중에 좀 닦아요. 원래 상처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각질이 생기잖아. 그거를 좀 눌러주는 효과. 오. 아니 이거 퍼프가 이건 뭐예요? 둘의 쫀쫀 이거 필름이에요. 사람마다 퍼프 써야 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. 그죠? 그럼요. 근데 저는 이게 딱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 피부 닿았을 때 느낌이. 이거는 모공 브러쉬인데 이렇게 조그만한 부위는 모공 브러쉬로 더 꼼꼼하게 메꿔줘요. 특히 여기 지금 소연씨 여기 안 파져 있거든요. 네. 여기 파져 있는 분들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.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. 아니 역시나 메이크업을 샵에서 받으면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스킬 같은 것도 뭐 약간 줍줍하게 돼가지고 혼자 메이크업 할 때 뭔가 그게 생각이 나요. 그래서 혼자 막 그거 꿀팁 막 따라하고 맞아. 스킬도 늘고 이래서 메이크업 뭔가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도 샵에서 한 번쯤 받아보면
클래스도 좋은데 내가 조금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받으면 뭐가 다른지 알아요. 맞아. 그리고 꿀팁을 알려주시니까 나는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클래스보다 받아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이쌤 그때 한 번 받아봤지만 뽀용하고 러블리한 그 맞아. 느낌도 엄청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저는 맞아. 근데 뽀용한 건 기준인데 자연스러운 뽀용을 좋아해요. 맞아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어.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달라져 있는 느낌? 맞아요. 근데 저 너무 그때 아쉬웠잖아요. 놀아야 됐었는데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저 대박인 거 저 이거 에어매직 하고 저 이거 고데기도 안 한 거예요. 아 진짜? 말리기만 했어요. 보통 매직을 하거나 풀리닉 같은 거 하면 당일날만 찰랑거리고 머리를 감고 나면 돌아오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에어매직은 안 돌아와. 이거 구도를 약간 여기서 바꿀까요? 쌤들 얼굴 잘 보이게 하고 싶은데? 어? 이거 왜요? 잘 보이게 하고 싶은데? 반다니까 봐. 응? 자꾸 캡처가 날라와요. 자꾸 유튜브 조금만 나오면. 아니 지금 대놓고 나오고 있어요. 그거 해봤어요? 그 사고 오늘인가 어제? 어젯밤부터 유행했던 그 어? 진짜 안 해봤어? 어 안 해봤어. 빨리 해야 되겠다. 여러분들도 해보세요. 주말 오전 6시부터 위층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. 세상이 나의 미라클 모닝을 도와주네. 오늘부터 완전 갓생. 이거 둘 다 똑같은 말 아니야?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나다니 뭔가 특별한 사람 같은. 아 이거는 진짜 아 완전 초긍정인 거잖아.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나다니 살짝 이거인 거고 이거거든요. 얘는 아 세상이 나의 미라클 모닝을 도와주네 약간 이렇게 살짝 비꼬는 식인 거죠. 그러면 저는 내가 이 시간에 일어나다니를 할래요. 멋있다. 왜냐하면 저는 이 시간에 못 일어나는 사람 그니까 뭐 이게 뭐야? 로봇 청소기가 열린 문으로 가출했다고? 청소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? 자유를 찾아 떠나가렴. 밖에 나가서 더 넓은 세상을 청소해줘. 저는 이거 어떤 줄 알아요? 아, 나간 김에 새 청소기 사야지. 어, 완전 럭키 비키잖아. 새 청소기 갖고 싶었는데. 여름이 오기 전 나의 에어컨 청소 루틴은? 아 나는 에어컨 냄새 날 때쯤. 저 냄새 나고 해도 돼요. 아 진짜? 이런 방문이 고장나서 갇혀버렸는데? 이런 시트콤 같은 일이 킥 술자리 썰 생성 이 합법적으로 나오자 있을 수 있잖아. 아 저는 완전 일본 이거 저 바로 유튜브 가기. 나 이거 하면은 바로 이제 핸드폰 켜가지고 일본, 완전 일본. 완전 일본. 아니 너무 웃겨. 우리 이거 하는 동안 지금 눈 메이크업 거의 끝나. 아니.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애인의 집 도착. 이때 발견된 전애인 흔적들. 남겨둔 사실 그 자체가 화가 난다. 이 당장 치우면 살려준다. 저는 당장 치우면 살려줄래. 어, 왜냐면 나도 남겨놓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근데 그게 귀찮아서 남겨놓는 거잖아. 어, 쌤 좋아해서 남겨놓는 미련이 아니라니까. 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인스타그램 사진을 삭제를 안 하고 그냥 보관을 했어요. 원래 싸우면 이제 사진 숨기잖아요. 근데 그 상태로 이제 헤어진 거지. 근데 그거를 제가 완전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범이한테 들킨 거예요. 근데 전 너무 억울한 거예요. 난 좋아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. 제가 귀찮아서 남겨놓은 건데? 일단 그 사실에는 화가 일단 나긴 나가지고 아, 화는 나죠. 1, 2번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아. 맞아 화는 나. 근데 난 얘를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진짜 귀찮아서 그런 건데 까먹고 있었던 거지. 너무 싫어해서. 그러면 나는 일단 살려줄까? 내가 좀 이기적이지만 나랑 범이랑 다르니까 화가 나긴 하는데 화가 안 날 사람은 없어. 그래도 살려줄래요. 난 유부녀니까. 저 이거 넣었어요. 내가 무례한 건 네가 싫어서란다. 처음 본 사람. 어, 처음 봐. 어, 나 이거 완전 나요. 처음 본 사람 이름 잘 못 외워. 저 완전. 그래서 다음에 물어보잖아 이름. 어 이름 뭐였더라? 나 진짜 이름. 그러고 철도 씹어먹을 기존세. 오. 그런가? 자기만 모르는 기존세인 거. 아. 나는 몰라. 말농광. 그리고 그렇군 그럴 수 있지. 어 완전 맞아요. 인생은 그루브 분위기에 맞춰. 어 눈치는 빠르나 눈치 안 봄. 어 저 완전 맞아요. 너 눈치 진짜 빨라. 내일 없음 강 질러. 너 확신에 얼빠. 맞는 얼빠? 거 같아. 얼빠도 나와? 응. 거기? 저 얼빠 나왔어요. 저 완전 얼빠거든요. 그래서 범이를 만났잖아. 카리나 귀여워. 아니 이거 리본 진짜 나 모르는 사이에 완성돼 있어. 점점 돼가고 있어. 너무 예쁘다 이 얼굴. 근데 카리나 SM상인데 카리나는 중안부가 짧아. 저도 카리나처럼 짧게 해주시나요? 그럼요.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짧아요? 그리고 그 생긴 거와 너무 다르게 장난기 많은 것도 너무 귀엽고 저는 맞아 쾌녀 쾌녀 가끔씩 검색해서 보는 아이돌인가. 전 직캠 다 봐요. 너무 예뻐서 진짜 이런 센 메이크업을 진짜 저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? 근데 오늘은 또 너무 잘 어울린다 지금. 이것도 이거. 괜찮죠? 아, 이거 어. 근데 얘가 완전 제가 쇠맛을 찍기 위해서 샀던 거였거든요. 그 닉님 그 약간 Y2K 쇠맛 아,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산 건데 예뻤어. 아 진짜 예뻐. 너무 예뻐. 아 몰라 그냥 에스파가 우리나라 그룹이어서 너무 행복해. 랑 뉴진스
아 사랑하죠. 누구 제일 좋아한다 했죠? 저 혜린이요. 저도요. 너무 예뻐. 약간 우리가 고양이상을 좋아하나? 네, 저 고양이 좋아. 왜냐면 나는 고양이같이 절대 생기지 않았으므로. 아, 난 뭘 닮았지? 저 그거 약간... 들어봤어요. 저 약간 물범 닮았다는 소리 들어봤어. 어? 닮았다. 근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그 약간 그러니까... 뽀용하게 생긴 그 귀여운 물범이 느낌. 그 물개가 아니고 물범. 맞아, 맞아, 물범. 근데 약간 토끼상? 누가요? 토끼상인 것 같아, 입술 때문에. 토끼는 나연씨. 아. 하긴 토끼가 여러 귀여운... 토끼가 있어. 아니 아니 진짜 지금 갈발이라서 더 그럴 것 같고 흑발하시면 토끼 완전 토끼 같아요. 토끼? 오케이, 토끼 접수. 제이모는 나이 들수록 까져요. 진짜 근데 나이 들수록 여기가 넓어져요. 어 근데 맞아. 맞죠? 그래서 더 신난 거 같아. 제가 앞머리를 내리는 이유가 헤어라인이 넓어져서 내린 거예요. 예전에는 어, 진짜 예뻤는데 헤어라인이 점점 벗겨져 진짜. 블러셔 블러셔하고 립하고 그 쉐딩도 하고 그 마무리 좀 보고 색깔 조금만 더 올리고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약간 간을 보면서 합니다. 이렇게 촘촘촘촘촘 얹어야 나중에 결과물이 더 약간 예뻐지고 이렇게 점점 한 올라오고. 번에 확 하는 거구나. 그래서 우리 드디어 메이크업 얘기를 메이크업 얘기 안 하고 이상한 말 우리끼리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. 갑자기 생각났어요. 아 이거 메이크업 컨텐츠지? 코가 생기고 있어. 이렇게 생겼대? 블러셔만 하면 완전 똑같을 것 같아. 원래 똑같다는 말 금지예요. 비슷 비슷 비슷. 정말 예쁘죠? 이거 크림이에요? 네. 이거 크림 너무 메이크업 선생님들은 없으면 안 된다는. 짱 예뻐. 어, 뭔가 얼굴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. 블러셔 너무 예뻐. 아 진짜 똑같다는 게 진짜? 거짓말 아니고 카리나라니까 진짜 너무 똑같아. 아니 네. 메이크업이 진짜 눈 어디까지 든 거야? 이 뒤트임이 신의한수다. 근데 카리나 왜냐면 눈썹 연하게 그리잖아요. 너무 잘 보여 눈썹이. 연한데도. 오! 완전 리나 눈썹이잖아. 너무 예뻐. 아, 너무 속상해요 안 담겨서. 실물이 훨씬 메이크업이. 근데 여기 저 보면 어, 어, 어. 속눈썹이 두꺼운 게 아니고 마스카라 자체를 더 묻혀서 두껍게 진짜 훨씬 더 두껍게. 아~ 맞아, 언더도 엄청 두꺼운 속눈썹 붙이는 건가 싶었어요. 그거를 이렇게 해서 두꺼운 거를 묻혀서 얇은 속눈썹을 붙이고 뭉쳐놔요. 아~ 그 우리 요즘 가닥 속눈썹을 언더에 하는 거죠. 어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어때 어때? 너무 예쁜데?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미쳤다. 제가 지금 어차피 이러고 집에 못 가니까 온 김에 이제 그 첫 핍의 생머리 스타일까지 지영쌤이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오! 어, 근데 좀 잘라야 돼요. 하고 위에 초록색 섀도우만 하면 오! 진짜! 어 이거 좋다, 피스. 괜찮지, 괜찮지? 오! 뭐야, 칼이 나다. 우와 나 완전 이런 풀뱅도 처음인데 완전 눈썹 보이는 척피뱅. 눈썹 보이게? 더 작게? 아니면 이거 올릴까 봐. 아 그럼 조금 올려. 한번 한번 올려 볼까요? 원래 이렇게잖아. 원래 이렇게잖아. 근데 여기 옆에를 얘는 가렸어. 이렇게 눈 옆에까지. 오! 나 이러고 촬영해야지. 아 너무 똑같아. 너무 웃겨. 아니 약간 불쾌한 걸 좀. 아니 표정 때문에 지금. 아니 이게 더 똑같은데? 그쵸. 나도 뭔가 이게 더 이게 가려서 그런갔다. 여기 오만대를 다르고 오만대. 아 여기 점을 더 찍어야 돼. 그러니까 어, 더 그쵸. 진하게. 오! 뭐 똑같대 진심 거짓말. 너무 메이크업이 똑같아. 진짜. 아 근데 이 스타일링이 완전 카리나 스타일링 이어서 앞머리가 너무 세서 이거를 더 찍어야 될 것 같아 밑에서. 맞아. 대박. 재밌다. 역시 이런 메이크업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지. 그쵸. 너무 너무 재밌고. 아니 렌즈도 딱 맞죠. 이거 메이크업이랑 적당하게 찰떡이에요. 그러니까요. 너무 과하지 않은데 또렷한 거. 맞아. 그리고 이 하이라이터가 진짜 딱 그 사진 찍었을 때 대박. 이 여기 완전 그거잖아. 여기가. 그쵸. 뭔가 이거? 그거. 리뱅 띠러 가실게요. 어, 이게 너무 예뻐요. 아니 발톱이 아니야 이거는. I'm like some kind of supernova.